오늘 JTBC 2024년도 7월 9일자 기사네요. 단도직입 조국 한동훈 사설 여론팀 사실이면 자금 관리자 조사해야 장관 때였다면 탄핵 사유. 조국의 병은요, 탄핵 운운하는 게그큰참 고질병이에요. 조국 하면은 뭐 박근혜 탄핵부터 뭐 구속시키고 이명박 박근혜 구속시키고 아주 조국의 병은 탄핵병이에요. 김건희는 측천무후, 한동훈은 서초동 편집국장, 영부인이 수석비서관 불러 질책 제보 사실이 엄청난 사건. 제보가 상당히 구체적, 당에서 사실 확인 중. 한동훈 특검법 민주당과 의견 일치돼 있어. 조국 혁신당 수적 부족 있어 지켜봐 주시면 성과 내겠다. 예. 단도직입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지난주 당대표 연임 도전에 나선 분입니다. 단도직입의 첫 출연자이기도 합니다. 조국 전 조국 혁신당 대표 나와주셔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이제 시작되네요. 앵커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가 다시 한번 있었습니다. 결국 국회로 오더라도 결국 이거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시선들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도 조국 혁신당에서는 윤석열 특검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조국 혁신당 대표는 지금 예상컨대 거부권을 이미 했기 때문에 국회로 돌아오게 되면 재의결해야 되는데 현재 봐서는 재의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 경우 조국 혁신당에서는 새로운 법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지난번 제출했던 최상병 특검법 외에는 그 뒤에 밝혀진 여러 가지 방증이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외압을 행사했다고 의혹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의혹을 사고 있으면 다 특검으로 되는 거네요. 그것이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데 의혹 좀 의심이 가면은 바로 그냥 특검이란 거예요. 너무 좀 섣부르다는 소리.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최상병 특검법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가 고유 권한을 가지고 그걸 야당이 거대 야당들하고 이 조국 혁신당이 같이 싸잡아서 이렇게 여당 죽이기, 정부 죽이기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문자 5개가 공개됐어요. 그 이상 더 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그 맥락에서 5개가 공개됐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꽤 많더라고요. 1월 24일에는 동지라는 표현을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 쓰는데 이게 영부인이 잘 쓰지 않는 표현 같은데요. 뭐 동지라는 말을 자기 같은 법조계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했으니까. 또 같이 대통령 됐을 때 같이 도와주고 같은 배 탔다는 동지란 표현은 틀 수도 있죠. 그러니까 조국이 저도 그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보통 동지라는 단어를 영부인이 쓴다는 건참 매우 상당한 의외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우리는 동지다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김건희 여사 자신이 정치적 행위의 주체임을 분명히 밝힌 것 같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의미론적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이건 팩트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 우리는 동지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김건희 여사 자신이 정치적 행위의 주체임을 분명히 밝힐 것 같습니다. 라고 조국이 말했는데 그 똑똑한 머리 돌아간 사람이 의미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전혀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죠. 어떻게 동지라 했다고 정치적 행위의 주체까지도 그렇게 비약합니까? 참, 조국 전 혁신당 대표, 네, 그냥 부인, 그러니까 대통령은 부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움직인 데 있어서 한 명의 주체임을 분명히 선언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과 나는 동지고 우리는 생사를 넘나들면서 같이 여정을 같이 해오지 않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김건희 여사가 어떠했는지 그 단어 하나에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언론계에서는 또는 용산주변에 김건희 여사를 V1, V2도 아닌 V0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전부 다 이게 그 진정한 건 없고 떠도는 여론 뭐 이런 말을 갖다가 그 진짜인지 뭔지 걸리지도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어떤 일을 목숨 걸고 같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목숨 걸 정도의 일이 뭐였을까요? 뭐 무슨 뭐참
북한에서 탈출한 것도 아니고 무슨 목숨, 참 기가 막히네요. 전 조국 혁신당 대표는 참말 만들어내는 데는 귀재예요. 하나밖에 없는 밖에 생각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9년 윤석열,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김건희 씨가 뭔가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검찰권 총동원해서 정면 공격을 했고 그걸 통해서 직권하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한다는 기치를 문재인 정부 수사를 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결정적 타격을 여러 군데 먹이고 난 다음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셨죠. 뭐 문재인 타격하는 거 없었는데요. 내가 보기에는. 마지막까지 뭐다 성공적으로 끝냈죠. 뭐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 현직 대통령 탄핵이야 무슨 뭐 한두 해가 아니고 이건 고질병이에요. 그중에서 제일 탄핵병에 제일 병든 사람이 조국이죠. 조국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그 사람이 참 핸디캡이 있어요. 민주당이 지금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도 무소 불위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법사위 출석을 해서 질의에 답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또 반대에서는 좀 성급하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사실과 아직 모호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 여론이 있거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뭐지 핵심 팩트가 없이 그냥 이렇게 짓거리면서 막 하면 또 그게 참 어떻게 똑똑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무슨 탄핵병에 걸렸다는 그 주장밖에 안 나오죠. 조국 혁신당 대표는 총선 이후에 보면 여론조사상 경미 하나마 약간씩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소폭 오르기도 합니다. 그건 크게 신경 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자기들이 떨어지고 올라간 건 신경 쓸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조금 떨어지면 난리를 치고 뭐또좀 오르면 또 그만 또뭐그 그것을 다른 데다가 뭐 오른 이유를 대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것은 참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사물에 대해서 굉장히 저기 공정하게 보는 그런 시각이 그런 게좀 부족하네요. 전부 야당이 다 그래요,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요. 자기 위주의 시선으로. 저희는 12석이고 예컨대 민주당은 171석인데 저희의 스피커 수가 1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자회견을 하건 보도자료를 내건 정책 법안 모든 면에 수적으로 밀리는 거죠. 그런 점이 저희가 부족한 점입니다. 그리고 교섭단체가 아니다 보니 저희 목소리가 국회 내에서 또는 언론을 통해 표출되는데도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건 조건 탓만 할수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회권 선진국 여러 가지 정책 법안을 통해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하나하나 올라가려고 합니다. 좀 천천히 지켜봐주시면 좋은 성과를 내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조국이.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조국은 이용정부 탄핵에 계급품을 물고 이성을 잃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병이에요, 병. 모든 것이 정확한 팩트가 아닌데 지레 짐작한 것들을 기사로 내보내고 있으며 대통령 영부인의 전화 한 통화가 너무 비약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모든 걸 탄핵에다 붙이는 조국의 정치 활동은 국가를 불안으로 이끌고 탄핵 정국으로 하는 게 조국이 갖고 있는 장점이자 핸디캡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이런 부분, 크게 더 스케일이 크게 이 세계를 바라보고 이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뭐현 정부 탄핵시키고 뭐 대통령 몰아내는 것이 목적이 돼서 그전에도 박근혜 이명박 다 탄핵시키고 구속시켰잖아요. 이 사람이 병이 그거예요. 오늘 JTBC 2024년도 7월 9일자 기사 조국 한동훈 사설 여론팀 사실이면 자금 관리자 조사해야 장관되었다면 탄핵 사유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